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제가 사실 요번에 집을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간도 넓어져서 홈카페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사실 카페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집에 이제 손님들 놀러오면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카페에서 만들어서 팔아도 너무 맛있고 집에서 홈카페로 먹기에도 되게 간단하게 맛있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저는 패션후르츠, 바질 토마토, 딸기청, 블루베리청을 이용해서 네 가지 음료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너무 간단한데 맛까지 있으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만들어 볼 메뉴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카페 메뉴 있죠? 딸기청을 활용한 딸기라떼를 만들어 줄 거예요. 얘는 이렇게 조금 특이한 점이 알갱이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딸기청이 맛있으려면 사실 딸기청 안에 과육이 같이 들어있어야 맛있거든요. 그 요즘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딸기 다이스가 킥입니다. 이분하게 절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꼭 사용을 하시기 전에 얘를 잘 흔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우선 컵에다가 얼음을 가득 넣어줄게요. 우유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딸기청 잘 흔들어서 천천히 부어줄게요. 예, 과육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비주얼도 너무 이쁘게 나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잘 섞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씹는 소리 들리나요? 사실 저는 이 음료가 맛있으려면 식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우유로 만드는 카페라떼보다 우유 폼을 쳐서 만든 카페라떼가 훨씬 더 부드럽고 좋은 맛을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뭔가 이런 달달한 맛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같이 식감이 어울리는 그런 알갱이 이런 걸 같이 씹어주면 맛이 되게 재밌고 맛을 좀 완화시켜 준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이런 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큰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리는 저는 항상 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 딸기청을 제가 직접 만들었었지만 하나하나 다 썰어서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이 딸기를 그냥 믹서기에 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감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썰어서 직접 썰어서 딸기청을 담았었는데 여기에는 알갱이들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제가 만들어서 먹는 것과 맛이 되게 비슷해서 너무 좋았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직접 안 만들어도 힘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맛있는 딸기청을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주변 사람들 많이 만들어줬는데 하나같이 다 맛있다고 극찬한 거니까 꼭 한번 써보세요. 진짜 만드는 법도 너무 편안하고 가성비도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메뉴는 이 바질 토마토 청을 이용해서 만든 토마토 에이드거든요. 얘가 진짜 미쳤습니다. 간단한 건강식 주스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주스로 만들어서도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요즘 하루에 제가 출근할 때 맨날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다른 데서는 바질 토마토 에이드를 판매를 많이 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에이드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주스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서 주스 만드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음 먼저 가득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토마토청 잘 흔들어서 넣어줄게요. 자, 바질 토마토 주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얘도 한번 잘 저어서 먹어볼게요.
얘는 진짜 뭔가 엄청 뭔가 만드는 과정도 되게 간단하잖아요. 엄청 담백하고 좀 달달한데 뭔가 건강해지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요즘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살이 진짜 요즘 많이 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좀 뭔가 마시면 아 건강한 걸 좀 마셨다, 맛도 좀 괜찮고 고급진데? 라는 맛이 드는 주스라서 너무 요즘 잘 마시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고 거부감 없이 마시기 딱 좋은 음료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오피스 상권이나 아니면 이제 출퇴근하실 때 한 잔씩 만들어서 드시면 진짜 이거만큼 괜찮은 메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매해서 만들어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공감 가실 거예요. 얘는 꼭 주스로 만들어서 드세요. 에이드도 맛있긴 한데 개인적인 취향은 주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만들어 볼 메뉴는 과일 라떼 중에서도 이제 딸기 라떼 다음으로 인기 많은 게 블루베리 라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블루베리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얼음을 먼저 넣어 줄게요. 그리고 우유를 넣어 주겠습니다. 블루베리 청도 마찬가지로 잘 흔들어서 써주세요. 자, 그럼 블루베리 라떼도 한번 먹어볼게요. 얘는 잘 저어서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저으면은 색깔이 너무 이쁜 연보랏빛이 나오거든요. 잘 저었으니까 한번 마셔볼게요. 예, 블루베리도 이 안에 같이 알갱이가 들어있는데 확실히 맛이 고급져요. 일반 청에 비하면 왜 다 이런 음료를 만들 때 청을 써야 되는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청이 가장 단점은 뭐예요? 만드는 게 너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 건데 이렇게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그냥 갖다 쓰니까 와, 만드는 것도 되게 간단하면서도 맛까지 잡으니까 정말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카페쇼만 한 7번을 다녀온 것 같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7년 동안 계속 카페쇼를 빠짐없이 참석 중인데 갈 때마다 항상 놀라운 게 정말 좋은 완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완제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건 너무 달고 어떤 건 너무 안 달고 너무 인조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서 부담 없이 맛있게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메뉴는 에이드 중에서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패션 우르츠 에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메뉴는 패션 우르츠 에이드예요. 이것도 한번 잘 저어서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 씹히는 소리 들리시죠? 패션 우르츠 에이드가 맛있으려면 이 알갱이가 꼭 씹혀야 됩니다. 이 새콤달콤한 게 이 패션 우르츠의 제일 큰 매력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맛있는 시럽이랑 뭐 소스? 이런 거를 먹어도 이 패션우르츠 알갱이가 같이 안 들어있잖아요? 진짜 진짜 맛없어요. 패션우르츠 에이드가 맛있으려면 이 패션우르츠 소스 안에 이 알갱이가 꼭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 새콤달콤해서 호불호가 심하기도 한데 저는 에이드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에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주변 이제 테이크아웃 매장이나 배달이 많은 곳은 이 메뉴 꼭 추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을 거예요. 맛있거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네 가지 청을 활용해서 음료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진짜 만들기도 쉬운데 비주얼도 괜찮고 간단해서 저는 이거 꼭 추천드리고요. 한번 집에서 이제 홈카페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만들어 보세요. 정말 드셔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이렇게 종종
재밌는 홈카페 컨텐츠로 찾아올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